아무 말도 없이 증발했다고 화나셨어요? 신원은 확인됐고 부검 들어갔어? 과장님, 좀 빨리빨리 좀 들어가라고 그래. 주변 조사 좀 해보고. 부인하고 연락됐어? 아직 이제 이틀 전부터 행방불명이래요. 그리고 죽은 김건희하고 부인 사이 조사해봐. 현장에도 다시 한번 나가보고. 반장님,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호출이야, 빨리 나와. 아. 이서영 씨가 죽였겠지? 정말 죽은 사람이 김 선배 맞아? 내 눈으로 확인했어. 나쁜 년. 지금 당장 체포할 거야. 서영아, 지금 어디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오는 전화 절대 받지 마. 지금 당장 방송국 지하주차장으로 가. 알았지? 지금 당장! 시신이 발견됐다고. 무슨 소리야? 시신이라니. 그럼 죽었단 말이야? 어. 말도 안 돼. 좀 전에 나랑 통화까지 했는데. 뭐? 누가 그래? 경선이가 눈으로 확인했대. 말도 안 돼. 잘못 봤겠지. 그 사람 말이야, 회사일 처리하는 거 보면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척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갑자기 그이가 불쌍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미안해 이규야, 너한테 이런 말 해서. 여보세요? 강희규! 너 지금 이성이랑 같이 있지? 경선아, 김 선배 죽은 거 정말이야? 저 이서영인데요.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이럴 리가 없어요. 이럴 리가. 낮에 통화까지 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요. 전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을까요? 내 손으로 잡고 싶지 않아서 보내는 것 뿐이야. 아마 곧 다시 오게 될 거예요. 도망치진 않을 거죠? 서영 씨가 도망가면 이규가 의심받아요. 명심하세요. 갈게.